보세요. 그 1번 문제 보시면 요 문제는 문제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요거 문제 요거 보세요. 아니 여기 지금 예 전화기 바로 밑에 네네네. 거기 1번을 보시면 1번에 관해서 틀린 걸 있는데 거기 법률 규정에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촉탁하지 못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1번 같은 질문은 잘 답으로 안 나와요. 일반적인 질문이니까 법조문에 그냥 타이틀로 붙여 나온 거니까. 그리고 또 1번 같은 질문은 꼭 제일 1번 맨 앞에 위에다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다음에 2번은 그랬죠. 등기를 마친 경우 뭐 할 때 접수할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뭐를 하면 틀린다고. 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은 그 접수할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거기 전산정보 조직에서 뭐 할 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있죠?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4번은 성립요건을 취하고 있는 현행민법에서 법률의 규정 풀쳐보세요. 무슨 규정이라고?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규정이에요. 그 우리가 현행민법에서 소유 권리를 취득하는,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법률행위 한 다음에 등기하든가. 아니 뭐예요? 법률 규정에서 취득하든가. 방법은 두 가지니까 법률 규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하는 이유는 처분 요건이다. 처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5번에 매수인이 등기부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게 바로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상대적인 모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모욕은 이게 취득하지 못하지만 자 예컨대 뭐예요? 비진이 통종 차고 사기 강박은 뭐예요? 자, 서지삼자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지문에 뭐예요? 지문에 이런 식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옳은 문장인데 만약에 시험 지문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신력에 의한 이 공신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무조건 뭐예요? 이건 없다야. 무슨 단어가 나오면 공신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없다라고 끝내야 된다. 근데 공신력이란 단어는 안 나오잖아요. 이게 단어가 안 나오니까 자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 자 이제 4번이 답이구나. 자 보세요. 자 2번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가 있을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뭐예요?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거 그랬으니까 말을 바꿔보게 되면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를 하는 거 얘기죠? 그게 이승판 없으니까 이해관계는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하는 건 권리변경등기뿐이 없어요. 그 권리변경이 5번이죠? 저당권에 대한 변경등기입니다. 왜? 그 환매특약은 부기등기고 아, 지상권 이전등기 앞에 소유권이 아니면 다 부기등기고 명의자의 표시변경도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 자체 그건 부기등기 또 부기등기 하는 거죠? 원래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주등기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어요. 이해관계는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하는 건 그 권리변경뿐이 없다. 권리변경등기. 자, 3번이 방금 문제 우리가 그 등기할 수 없는 얘기인데 잘 보세요. 거기 맨 뒤에 거기 2번에 가압류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도 3번에도 가처분 있고 4번에도 가압류 있고 5번. 그러니까 1번 빼놓고는 뒤에 다 가압류 가처분 있죠? 근데 5번부터 먼저 보죠. 5번에 뭐예요? 가압류 앞에 전세권 걸리죠?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하고. 4번에 임차권에 대한,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가압류,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압류. 거기 3번에 공유지분에 대한 가처분 가능하죠? 근데 2번은 왜 안 되냐면, 2번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합의지분이라는 건 등기법에 나오면 안 돼. 합의지분은 어디에만 나와야 돼? 민법에만 나와야지. 합의는 절대 뭐가 안 돼, 등기법에. 지분을 못 쓰니까. 절대 뭐에 대해서 합의지분 자체가 틀린 거야, 합의지분 자체가. 가압류가 되고 안 되고, 가압류 가처분이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자체가 틀렸다고 합의 지분은 등기법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게요. 자, 그래서 등기법에는 공유 지분만 써야지 등기법 문제에다 무슨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고 합의 지분 자체는 나오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근저당 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근저당 등기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제 스타일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스타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유효성에 대해서 보자. 이제 여러분 책 몇 페이지에, 거기 70페이지에 등기에 무슨 요건? 유효요건 있죠? 이거는 단순해요. 이거는 이 설명을 듣고 이 판례를 외우는 거니까 판례만 외우면 되니까 단순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해가 되면 무조건 뭐 하라고 이거 외워야 된다. 아니, 외워야 돼. 판례를 외워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유효가 되느냐, 무효냐, 유효냐, 이제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야? 제목이 뭐라고? 자, 무슨 요건이라고? 등기에 뭐라고? 유효 요건이다. 유효 요건. 유효 요건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형식적. 자, 이렇게 형식적 유효 요건과 또 하나는 뭐예요? 실체적.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를 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 몇 조에 29조에 1호부터 11호까지 무슨 사유가 있어요? 각하 사유를 정해놨어요. 이거 각하 사유. 이 각하 사유라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예요? 기록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뭐한다? 거절한다. 그래서 이 등기관이 당사자들이 뭘 해오면 등기를 뭐예요? 이렇게 신청해오면 자 이렇게 뭐예요? 11개 사유를 11개를 뭐예요? 11개 사유를 정해놓은 이 각하 사유의 막대기를 두고 있다가 등기 오게 되면 뭐겠다는 게 내치겠다 아니게요. 내치겠다. 자 그러니까 안 받겠다 아니게 안 받겠다 내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내친다 그랬는데 만약에 인간이 실수를 해갖고 등기를 뭐 했다는 게 실행했다 등기를 뭐 했다고 격려를 해줬다 아니 게요. 실행했다 격려줬다 그겁니다. 그럼 이렇게 뭐예요? 실행하거나 격려했다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등기부를 뭐 했다고 만들었다 아니죠. 이렇게 표제부하고 뭐라고 갑부하고 을구를 만들었다 아니 게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법에서는 법에서는 뭐예요? 법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등기부에 기록하지 말라고 각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 등기관이 스스로 뭐예요? 실행 격려했다는 건 등기부에 맡겨놨다는 얘기죠. 그럼 이 등기는 뭘 위반한 거 지금? 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럼 법을 위반했다라는 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고급진 언어로 사용하게 되면 이 등기법은 뭐예요? 절차법이니까 이 절차상 절차상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예, 절차적인 뭐가 있었다고? 하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뭐라고 표현한다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무슨 단어보다는 법을 위반한 것보다는 절차상에 뭐라고? 하자가 더 고급진 얘기예요. 그렇게 같은 얘기다니까. 그 어제 운동했어? 다리가 아픈 거 보니까 목에 지금 날씨가 굳어갖고 벌써 물이 막 그거 아니지? 보자. 내가 요새 저 돈이 아까워갖고 그 현관이 아니라 거실 쪽에 있는 그 샤시문 있죠? 큰 거 있죠? 이거 문 열고 닫는 거 이거. 이게 도로가 망가진 것 같고 뻑뻑하길래 문이 뻑뻑하길래 이걸 고치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여기다 유리창에다 막 이렇게 시커먼 거 유리 옮기는 데 붙이는 거 이걸 붙이고 막 이러고 하는 거였는데 뭐 거기 20만 원인가 막 저기서 너무 돈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20만 원을 드릴 바에는 내가 혼자 고쳐보겠다고 이거를 요쪽을 들어보니까 좀 들리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 요만한 걸 잘라갖고 여기다 대니까 대갖고 여기 들어갖고 여기다 옮겨놓고 이쪽에 옮겨놓으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집사나무 같이 이렇게 이게 집을 이게 서로 앞에 붙들고 이렇게 뉘었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그 도르래를 그 철무전 가갖고 16,000원에 사갖고 이걸 다시 갈아끼고 그래서 하여튼 조금 그 좀 저 손목이 조금 무리가 됐으면 좀 아프지만 하여튼 20만 원을 벌었어요. 자네들 또 그런 거 갑자기 그 무릎을 만지길래 내가 그렇게 쿠션해서 돈 벌라고 지금 혹시 집에서 혼자 그거 아니겠죠 하여튼 자 그러면 이렇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 등기를 무조건 무효로 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법을 좀 뭐예요? 법을 좀 위반했다 그래서 무조건 무효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따져보는데 일단 이렇게 유효냐 무효냐 따져보려면 일단 등기는 뭐하고 있어야 돼? 있어야지만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그 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1번에 뭐가 일단 뭐는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뭐예요?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져보죠? 뭐 물건 사러 가셨어요? 나 이분이 안 들어오셨길래 지금 계속 얘기를 좀 저 쓸데없는 얘기해갖고 시간 좀 줘야겠더니 어디 뭐 사러 가셨어요? 네 아니 무슨 배고프셔갖고 김밥 사러 갔는지 알고 지금 계속 딴소리 하면서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자 일단 1번에 뭐라고? 등기가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그래야지만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져본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첫 번째 점에 그래서 했죠? 등기의 유효 무효는 등기의 존재를 뭘 한다는 게 이거 전제로 한다. 등기가 있어야지만 이제 따져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등기사항이 불법 발생된 경우는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뭐가 아니므로 이거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없어졌으면 다시 뭐 하면 된다는 게 회복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관할 등기소 신청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형식적 유효 요건에서 일단 뭐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존재를 전제로 한다. 등기 존재를. 그 다음에 항상 어디 가서 해야 된다? 관할 등기소 가서 해야 되지. 만약에 뭐예요? 관할 등기소 위반 등기 있죠? 이 위반 등기는 절대 무효에 해당하고,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 말소 얘기다. 직권 말소. 관할 등기소하고 관할 위반 등기는 절대 무효. 관할 등기소 위반 등기는, 이 관할 등기소 위반 등기는 절대 무효고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세종시에 있는 모든 뭐예요? 모든 토지나 건물은 우리가 여기 조촌이 등기소 있다면서요? 어? 조촌이죠? 어, 그래요. 저기 대전 등기소 가서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어? 어, 왜? 대전 등기소에서는 대전시에 있는 토지 건물만 하지 세종시에 있는 거 받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관할 등기소 위반 등기 절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등기 능력 있을 거 얘기 나오죠? 등기 능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관할 등기소 위반, 이게 바로 1호 얘기입니다. 29조 1호 얘기고. 그 다음에 4건이 뭐라고? 4건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뭐예요? 할 것이 아닌 거 있죠? 아닌 게 바로 이게 2호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위반 등기는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 말소입니다. 그 아까 우리가, 아까 한번 봤어요. 자, 뭘 등기 대상을 공부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건 머릿속에 뭐부터? 부일령 있죠? 부일령. 이것부터 외우세요. 부일령 뭐라고? 부일령 조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집만에 뭐예요? 보상 없다. 이거 외우고.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이나 이런 경우는 이건 이거 절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해봤자 절대 무효고. 공유 지분의 뭐예요? 용의물권 이것도 뭐예요? 절대 무효다는 거죠. 이 자기 집만의 보존등기나 자기 집만의 상속등기 경우 있죠? 이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절대 무효다. 이것부터 먼저 외우면 우리가 실타래 풀 때 한번 풀리면 뭐 쭉 그 자 끌려오듯이 이거부터 먼저 외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농지에 뭐가 안 돼요? 농지에 전세권 내 안 되는 건 다 외우고 있죠? 농지에 뭐가 안 된다고 전세권 낸 게 안 되는 건 다 알죠? 만약에 농지에 전세권 낸 게 안 되는 걸 모르면 예, 전국적으로 본인만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그럼 반대로 그 농지에 지상권 낸 게는 돼야 안 돼요? 그거 당연히 되지. 뭐만 안 되니까. 전세권만 안 되니까. 어? 그다음에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게 뭔데? 자, 구분 건물은 대지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지역권은 유역지 지역권 있죠? 이 지역권은 소유권과 분리해서 이전된 게 자체가 안 돼요. 지역권 이전된 게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부터 기억하고 부일령 조소지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된 게 저당권 안 되고 지분의 용익물권 안 되고 자기 집만의 부상 없다. 이거부터 먼저 외우고 나서 농지의 전세권 분리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보존등기 된 거 또 보존등기 하면 안 되고 용익물권 된 데 또 용익물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있죠? 어,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들으면 돼요. 그래서 뭐부터 기억하자고 이거부터 먼저 외우자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이 이제 중요해요. 그 동그라미 4번을 꼭 별표해 두시고 등기 신청 의사 있죠? 아, 진정한 의사를 갖고 등기하라는 게 등기의 진정한 진의의 의사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라는 게 진정한 의사 갖고 하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의사 갖고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아, 자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등기하면 안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무권대리인 얘기죠.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사촌 동생이 아, 사촌 형의 인감유명을 위조해서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뭐예요 무권대리인 등기를 했지 신청해 줬다는 게 그거 안 된다는 게요. 무권대리 등기했다든가 사자 명의로 자 죽은 사람 명의를 등기했다든가 누구 피상속인 그 다음에 인감증명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인감증명이 뭐예요 위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권대리나 사자 명의 인감증명이 뭐가 됐다 위조가 됐다 뭐하지 못하고 각하를 못하고 뭐예요 등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만약에 실행이 됐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절대 무효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뭐하다면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 게 이게 대법원의 판례다 이제 그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땅을 사고 싶어갖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들려갖고 등기부를 살펴봤더니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소개하기를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지금 사망하셨으니까 자 누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몇 조? 997조에 의해서 을하고 병이란 자식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만약에 땅 사고 싶으면 얘 이 사람을 불러줄 테니까 계약을 맺으라죠. 그러면 자, 이 정이란 사람이 땅 사고 싶어서 이 소유권자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죠? 왜 이 사람은 왜 소유권자예요?
이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면 뭐예요? 민법 187조. 사고 싶으면 뭐예요? 상속등기하고 팔아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2번 뭐라고? 이전 등기에서 원인을 모래해서 매매를 해서 정의라고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왜 이 등기가 문제가 되냐 하게 되면 이건 돌아가신 분 밑에서 산 거죠.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 우리 이 29조 부동산 등기법 29조 4호에 보면 항상 등기는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해서 하라는 게요. 어? 출석해라고 정해놨는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안 왔으니까 이 등기는 뭐예요? 뭘 위반한 거야? 29조 4호를 위반한 거야. 29조 4호. 어? 법을 위반했는데 그렇다고 이 무조건 무효로 하기에는 왜? 얘는 얘네들한테 뭘 주고 돈 주고 샀으니까 진짜 소유권자한테. 그러면 이걸 말소시키면 또 얘네들 상속 등기 맞추면 얘가 또 소유권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정이란 사람은 세금을 두 번 내니까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로 보자는 게 유효로 보자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자 누가 사촌동생 병이라는 사람이 이 형의 인감명을 위조해서 무권대리냐 대리인도 아닌데 무권대리인데 자 정한테 팔았다는 게 그러면 만약에 누가 A라고 하는 작은 아버지가 내 아들내미가 잘못되다 미안하다고 뭐 보상 다 해주고 정신적인 보상까지 충분히 해줘서 뭐예요? 충분히 해줘서 갑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내가 판 걸로 하겠다라고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로 보겠다는 거 이거 유의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거기 밑에 그런 단어가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거기 자, 이 세 가지 무권대리인 중에 중요하고 맨 밑에 70페이지 맨 아래 신청 절차에 적법 그래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해서 신청 절차에 하자 법을 좀 위반했다 해서 반드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71페이지에 등기의 유효 무효는 신청 절차에 하자에 한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자 예컨대 인감명이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않아서 무효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게 지금. 자 누가하고 누가하고 이렇게 뭐예요? 갑과 을하고 자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과 을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뭐예요? 실체관계 있었죠? 을이 뭐예요? 갑한테 돈 다 주고 갑한테 등기서류 받아갖고 등기하러 가는데 어? 자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돈이 아까운 거야. 집착하고 싶어. 왜 법무사한테 돈 주기 이제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갑한테 사정 얘기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게 등기를 공동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 번에 끝나자. 괜히 갔다가 뭐예요? 또 서류가 뭐가 부족하면 다시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을이 갑한테 물어본 거예요. 인감명 3개월짜리 내야 한다는데 3개월짜리 맞느냐 그래서 갑이 꺼내보니까 인감명이 몇 개월짜리야 지금? 8개월짜리야.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저 주민센터 가서 빨리 가서 빨리 깨우라고. 갑이 귀찮죠?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화이트 꺼내갖고 지웠어 이렇게. 몇 개월짜리 만들었어요 지금? 3개월짜리 만들었죠? 그 등기를 하러 갔어요. 등기를 받아준 거예요. 등기관이 실수로.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인감명이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게 이거 자 매매관계가 있어 적법한 매매관계에 실체관계가 있었다는 게요. 그래서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럼 만약에 이걸 김사기가 갑 몰래 등기한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읽은 대로 뭐라고 인감명이 위조가 돼서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계약관계가 없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도 있다는 게 이거 유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외우자는 게 뭐라고 무권대리인 그래서 무권대리인 나오죠. 무권대리인 나와서 이 무대가 뭐예요. 무대가 사익감으로 뭐 하다는 게 이거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어디 갑자기 어디 밥 먹다가 뭐 방송 보니까 무슨 서인가 무슨 아파트 광고하는데 노래가 나오더라고. 건너마을 왜냐 아파트 광고니까 건너마을이 최진사 댁에 딸이 셋인데 그중에서 셋째 딸이 예쁘대. 그래서 돌사람도 밤사람도 무대람도 뭐가 되고 싶어서 사이가 되고 싶어서 들이미는 거야. 셋째 딸이 예쁘다니까. 어?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노래도 없어진 이유가 이제 뭐예요. 예, 요즘은 셋째 딸이 있어 없어요. 없지 이제 요즘 애들은 다 하나 아니면 둘인데 무슨 셋째 딸까지 아 있구나. 아 요새 길거리 보니까 애 셋째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 낳는 딱 세 명을 낳는데 그 딸 애가 또 딸이야. 아 그 있구나. 하여튼 누가 무대라는 놈이 뭐가 되고 싶어서 그 집 사이가 되고 싶어서 뭐예요. 그래서 무대가 사이감으로 뭐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외우자는 게 무권 내리인 유효 자 사제명이 유효 인감력 위조 유효 이렇게 꼭 외웁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 외우시고 그래서 별표 두고 외우자는 거죠. 그 다음에
72페이지 5번 이중등기 중복등기 아니고 나오죠? 그래서 일단 중복등기가 아니어야 된다. 이 중복등기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자 지금 등기를 유효하고 무효를 따져보니까 자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가 두 개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는 무효라 그 얘기죠? 하나가 유효고 하나가 무효인데 어떤 거를 유효로 할 것인가 얘기해서 만약에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의 사실관계 있죠? 지금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이야. 근데 등기부가 두 개 있어. 등기부 두 개인데 하나는 뭐예요? 시멘트 벽돌이고 또 하나는 철근이죠? 그럼 표제부가 두 개 있는 거는 표제부가 두 개 있는 거는 이 사실관계가 맞는 이게 유효한 거이고 이거 전혀 안 따집니다. 지금 이 중복등기에 따지는 건 뭐예요? 그 소유권 보존등기 권리가는 상의 권리가는 상. 한마디로 뭐예요? 부동산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존등기가 두 개 돼 있다니 보존등기가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하고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가 예, 보존등기가 이 등기부가 두 개 있으면 안 되지. 하나는 무효지. 항상 뭐가 유효하다는 얘기니까 선등기가 먼저 만드는 게 유효하다. 먼저 만드는 게 명의가 다르더라도 아버지가 먼저 했는데 아들내미가 아버지가 한지 모르고 했어요. 그래도 뭐야 이게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항상 뭐가 유효한 거지. 지금 선등기가 유효하다. 뭐가 유효하다고? 선등기가 유효하다 해서 중복선 이렇게 보자니까 중복선 하여튼 중복등기 선등기 이렇게 외웁니다. 중복등기 나면 항상 뭐라고? 선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권입니다. 실체적 유효권 얘기 나오는데 거기 일단 유효한 물권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여튼 어디 등기부상에 등기부가 있어서 이 등기부가 유효하려면 뭐라고 이거 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법률행위 물권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물권행위가 물권행위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자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뭐예요? 아 예컨대 만약에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갑구의 1번에서 이 사람이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죠? 갑이라는 분이 사망하는데 일가 친척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여태 19의 예컨대 1번에서 저당권이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런 일가 친척도 없고 이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무 친척이 없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께 되겠지, 국가께. 아니, 왜? 아무도 소유권자 없으면 뭐예요? 그,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자, 이 토지가 국가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 저당권자는 얘가 돌아가셨는데 웬 저당권이 있는 거야? 이 등기가 유효하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이거? 유효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법률행위가 없으면 이 등기 유효하다는 건 무효란 얘기니까. 무효겠지, 응? 얘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자, 이건 절대 무효란 얘기예요, 응?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먼저 뭘 하고 선행위를 하고 후등기 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뭐라고? 선행위를 하고 후등기 하는 게 뭐예요? 후등기 하는 게 이게 뭐라고? 원칙이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뭐예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라는 법률행 아니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뭐예요? 행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하는 게 이거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된 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라는 게 이게 바로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갑과 을이 친구 관계라 뭐라 얘기해 이거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자고 얘기했더니 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뭐예요 지방에 출장 중이니까 사무실에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그 사무실 직원하고 먼저 뭐예요? 뭘 해라는 게 이거. 선등기를 먼저 하노라. 이제 선등기를.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에 출장해서 올라가면, 내가 등기 보고 돈 빌려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직원하고 뭘 먼저 했어요, 지금? 등기를 먼저 했죠? 그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올라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등기부를 보고, 얼마를 이거, 7천만 원을 갑한테 빌려줘서 후 뭘 했다는 게 이거. 후 계약에 대한 행위를 했다. 치다는 게. 자, 이렇게, 원칙은 선행이 후등기인데 선등기하고 후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7천만 원을 진짜 빌려줘서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이 등기 물어보자는 게 이거 위헌 등기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해는 하지 않죠. 그다음에 자 거기 그 질적 불이치 양적 불이치 나오는데 그건 한번 양적 불이치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질적 불이치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자. 그러면 자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예컨대 등기부상에 자, 이 권리자를 갑이라고 써야 되는데 을이라고 썼다. 이건 무조건 절대 무효. 명의를 잘못 쓴 거지. 그 다음에 갑토지 등기부상의 을구의 저당권 등기해야 될 것을 을토지 했다.
그 등기 자체가 절대 무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건 그 이해했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무슨 등기 임차권 예컨대 자 이 임차권 뭐예요? 설정 계약 계약 후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한 경우 경종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거죠. 무슨 계약을 먼저 했다고? 임차권 설정 계약을 한 다음에 등기부에는 뭐 했다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 경종 등기로 고치는 등기로 뭐예요? 시정할 수 있다. 이 말 돼 안 돼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거는 경종 등기라는 건 일부를 처음부터 잘못했을 때 고치는 거지. 이거는 뭐 일부가 아니에요. 계약이 임차권인데 저당권 등기하고는 전부가 잘못된 거지. 이건 말소 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임차권 계약 맺고 저당권 등기면 안 되고, 자, 만약에 뭐예요? 두 사람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두 사람이 계약서에 전세금이 4천이야. 근데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계약이 전세권이고 등기가 전세권 등기를 한 건 맞아. 계약하고 목적이 같아. 근데 이 등기부상에 전세금을 뭐예요? 5천이라고 잘못 썼어. 전세금 쓰고, 그 다음에 목적인 범위 쓰죠? 목적인 범위. 땅을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이냐?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냐? 목적인 범위 쓰고. 그 다음에, 자, 범위는 뭐예요? 전부냐, 일부냐 쓰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 전세권 존속기간, 최장 20년, 양도금지 특약, 이렇게 임의적 사항 있죠? 지금 그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서 뭐만, 권리자의 을인데, 일부인 뭐만, 전세금만 잘못 쓴 거예요, 일부가. 그러니까 전부 잘못 쓴 거예요, 일부 잘못 쓴 거예요, 지금. 일부를 잘못 썼으면 이 아래 뭐라고? 1-1번 해서 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경종 등기해서 이 5천을 얼마로 고치면 돼 이거 4천 고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경종 등기지 아 계약은 임차권 맺고 저당권 등기하고 고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주의합니다 이렇게 항상 뭐라고 경종 등기 하는 것은 뭐만 고치는 거라고 일부가 잘못돼서 고치는 게 경종이지 전부를 잘못된 건 절대 그건 뭐 고치고 말고가 아니라 무조건 절대 뭐였다. 말소등기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몇 번에, 3번에 판례에 관한 태도, 그건 별표입니다. 그거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 별표입니다. 그럼, 자, 우리가 실체적 유효권 얘기했을 때, 자, 다른 말로 우리가 뭐예요? 유효권을.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뭐예요? 판례에 뭐예요? 완화 태도가 있다는 게. 뭐예요? 완화 태도라고? 판례에 뭐예요? 완화적인 태도다. 이게 판례에 완화 태도. 예, 판례에 완화 태도다. 그러면, 이 판례의 완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 몇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보자. 자, 물론 세부적으로는 뭐예요? 네 가지 얘기죠, 네 가지. 자, 첫 번째 뭐라고? 중간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게 있다. 무슨 등기가 있다고? 중간 생략 등기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모두 뭐라고? 모두 생략 등기가 있다. 이게 무슨 생략 등기야? 그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있다. 부특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게 부특법. 이 부특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특법에는, 뭐라고 정해졌냐면, 자, 가봐 뭐예요. 너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자, 매매는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부, 잔금 지급부터 60일까지 1번에서 누가 앞에서, 갑에서 누가 앞으로 2번 이전 등기, 자, 을 앞으로 뭐예요. 원인을 매매해서 이전 등기 하라는 게, 순차적으로. 60일 이내. 잔금 지급에. 그 다음에 또 을아 너하고 병하고 뭐 했으면 매매계약을 맺었으면 또 뭐라고 잔금 지급부터 60일까지 이렇게 뭐 하라는 게 이거 이전 등기하라 이게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이 적법 절차에서 뭐예요 등기한 것이다 그입니다 근데 이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해서 갑에서 이전 등기 누구로 갔다는 게 병으로 갔다죠 그러면 이 법에서는 순차적으로 하라 그랬는데, 자, 이 법을 무시하고 이게 갑에서 병으로 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기를 이름 줘서 이거와 비교할 때 중간이 빠진 등기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표현한다. 그럼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왜 문제가 되냐면 뭘 위반했어, 이거? 부특법을 위반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10년 안 됐죠? 민법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강행 규정일 것 같아요. 임의 규정일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해요?
임의 규정이 강행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에 기억이 먼저 나와 있다. 강행 규정이야. 어? 자, 그다음에 강행 규정은 강행인데 단속 조항 같아요. 효력 발생 조항 같아. 무슨 단속 조항이다. 단속 조항. 어? 자, 그러니까 효력 발생 조항이면 무효지 무조건. 단속 조항이니까 행위자만 처벌하겠다. 행위자만 3년 이하의 징역과 얼마 1억 원의 벌금을 처벌하겠다. 아, 이것도 문제, 시험 문제, 민법에 나왔던 문제야. 아, 그것도, 그, 하여튼, 외울 거 많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뭐만 외우자고, 시험 문제 나온 것만 외우고, 나온 것도 많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어떤 분이 민법 판례를 뭘 물어보는데,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보존등기를 누가 하냐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보존등기를 누가 하느냐 이것 때문에 등기법 때문에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민법 판례를 보니까 그건 보존등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뭔 얘기하냐면 자 아마 그런 판례가 있을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분이 뭐예요? 건물을 짓다가 을한테 건물을 뭐예요? 양도를 했어. 근데 그 사회통념상 그 건물이 뭐예요? 뭐하고 지붕하고 뭐예요? 벽이 사회통념상 지붕하고 벽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거는 건물로 본다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물론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보니까 갑이 보존등기 하는 건데 그거는 그 보존등기를 하느냐 아니냐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 판례가. 근데 판례가 네 줄이야. 근데 네 줄인데 이분이 이거를 뭐 이거를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야.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려고.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식으로 판례를 다 이해하고 그렇게 뭐예요. 꼼꼼하게 보존등기를 누가 하냐 이런 것까지 따져보려면 그건 최소 5년이고 지금 심하게 하면 10년 공부해야 돼.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논적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단어, 이 말인지 이해했으면, 거기 요 세 번째 줄 중에 뭐가 나오냐면, 사회통념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사회통념상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건물로 본다. 그렇게 외우라.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외워야지, 이걸 언제 네 줄 다 줄고 가면서 다 읽어가면서 그거 그런 걸,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뭐에 외우자고 무조건 무슨 단어가 보이면, 그냥 사회통념상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있다 본다 건물로 보는 거야 그냥 사회통념상 그런 식으로 공부하자니 이게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제 뭐 여기도 판례를 외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게 이해가 됐으면 그냥 뭐가 나오면 무권대리인 무대 나오면 유효 죽은 사람 피상속인 나오면 유효 유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이거 유효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걸 내용을 다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딱 내 눈에 뭐가 보이면 위조 유효 이렇게 외우라는 게 그렇죠 지문을 마찬가지 여기서 중간생활등기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특별법은 뭐예요? 단속조항이니까 행위자만 처벌하고 이 등기 물어보겠다는 게 이거 유효한 걸 보겠다는 게 근데 이제 답이 이제 뭐로 나오냐면 자, 이 세 가지로 답이 나오는데 중간생활등기는 첫 번째 자 85%짜리 가장 뭐예요?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85%짜리 85%짜리 답이 뭔데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슨 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하여튼, 중간 생략 등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나면 무조건 뭐라고? 무효다. 중간 생략 등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무조건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거 기억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아닌 하는, 이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하는, 자, 만약에 세 사람이 합의를 하면, 갑을병 세 사람이 합의하면, 최후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한테 직접 이전등기 해달라고 뭐가 발생한다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직접 청구권은 이 세 사람이 뭘 해야지만이 합의를 해야지만이 발생하지 합의가 없으면 이 병하고 우리 매매계약을 맺으면 자 이전등기 해달라고 청구권 채권이 생기니까 채권자단이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합의를 안 하면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을로 이전등기 해놓고 나서 자기 앞으로 해올 수밖에 없다 대의로만 가능하단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한은 세 사람이 합의를 하든 말든 간에 등기가 절차관계가 실체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면 이 병이 을이나 갑한테 돈 주고 샀으면, 자,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다.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서가면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서가게 되면 등기가 뭐하다는 얘기니까 유효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10%짜리 답이고 이게 5%짜리 답이다. 이제 그렇게 보자. 그래서 여기 그 72페이지 첫 번째 점 갑을병이 중간생략등기에 대해서 합의 가로 열고 직접 청구권 말세을 한 경우에는 병은 갑에게 지적있는 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써 있죠.
그다음에 그게 5%짜리 답이 뭐예요? 중간사회 등기가 실체관계가 파하면 자, 그 중간사회 등기가 하는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적인 해석은 뭐래요? 유효하다. 이게 유효하다. 넘기세요. 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자, 줄 치세요. 자,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생략등기는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자, 무조건 무효라 했어요. 자, 뭐라고 나오면 중간 생략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조건 뭐라고? 무효다. 그 다음에 모든 생략등기 있죠? 모든 생략등기가 뭐냐는 거예요. 자, 모든 생략등기는 자, 누가 미등기 부동산에 미등기 부동산에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누가 양순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양순이 소유권 보전 등기 한 경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누가 자, 이렇게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다는 게 병이 보전 등기 했다는 거죠. 병이 얘나 얘한테 돈 주고 샀다. 그게 보전 등기 집착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이것도 뭐예요? 자,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병이 얘나 얘한테 돈 주고 사서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이해해보자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시작 없는 자 그러면 자 예컨대 1번 지문에 보면 자 뭐라고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확인 판결을 뭐예요? 판매를 받은 자. 어? 자, 토지는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그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 여기 얘기 지금 미등기 부동산에 자 양순이라고 쓰였다 양순. 3번 여기까지만 일단 이것만 지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니까 그 미등기 부동산에 양순이 있죠 양순 그 양순이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에 양순이는 그 제 표정을 보고 다시 좀 얘기 좀 그럼 우리가 잘 보세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대장 있잖아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있죠 대장 대장. 그 대장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이건 모서리고, 이건 꼭지점이죠. 꼭지점을 이게 4개 그려놓고, 보존등기 누가 하냐면, 신축 건물 짓고 바다 매립한 사람, 최초로 등록한 사람 있죠? 최초. 이분이 사망하시면 누구? 상속인. 포괄유증자. 땅은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건물은 건식원. 건물은 건축물 진 사람. 최초. 최초. 신축 건물 짓고 등록한 사람이 있죠. 최초 상속인 포괄유증 건식은 땅은 뭐라고? 최초 상속인 포괄유증 국가로부터 등록. 이거 들어봤죠 지금? 들어본 거 같죠 이거? 요거는 유효하다는 얘기고 요거는 뭐 하는 사람이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등기가 되면 이 등기가 뭐라고? 유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는 없는 사람인데,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뭐 하다는 게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지금?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못해요. 못하는데 등기가 됐을 때 예외적으로 등기가 뭐 할 수는 있다는 얘기니까, 유효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걸 나중에 헷갈려. 그럼 이거 제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걸 뭐예요? 내 실력을 뽐다 위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온 걸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가 왜 여러분 상대로 쓸데없는 얘기를 해, 내가? 나는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 저 사람이 뭐예요? 박학다식 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나는 쓸데없는 얘기 안 해. 시험 문제 얘기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얘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다만, 보존등기가 됐는데, 그 등기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유효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다 아니게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절대 누구는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은 뭐 하면 안 된다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아니다 아니게요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했다면 이 등기 자체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모두 생략등기라고 해서 뭐 할 수 있다? 유효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아니게요. 신청하신 사람은 최초약 상속인 포괄유증 국가로부터 이전 건물은 건시군 얘기니까. 건시군이 뭐예요? 건물은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의 갖고, 합의 갖고. 자, 합의 갖고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거기 등기원인의 허위 의지하지 말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의 완화터도 그래서,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뭐를 등기 원인을 허위로 쓰지 말라는 게 등기 원인을 뭐예요? 원인을 뭐 하지 말라? 허위로 뭐예요?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달라.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달라. 허위 기재하지 말아달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자,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자, 만약에 뭐예요? 증여면 증여로 쓰지. 굳이 증여를 뭐라고? 증여를 매매로 쓰지 말라는 게 매매로. 매매로 쓰지 말아달라.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누가, 형님이 뭐요, 사랑하는 동생 장가 보내려고, 강남에 있는 뭐, 20억짜리 아파트를 뭐 했다는 얘기에요. 줬다는 얘기에요. 근데, 증여를 하려면 증여서 내야 되니까 뭐요, 꼼수를 부려갖고, 여기다 뭐라 썼다는 얘기에요, 이거. 매매라고 잘못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등기는 뭐예요? 이 등기를 유효냐, 무효냐 따질 때는 형이 준 건 맞죠? 누가 준 건 맞다고? 형이 준 건 맞죠. 그러니까 이 등기 믿고 사도 돼. 왜? 나중에 누가 형이 줬으니까 형이 뭐예요? 형이 이 병을 상대로 그 등기 무효라고 뭐예요? 말소등기해달라고 요구하진 않을 거다. 이게 이 등기는 유효예요. 다만 이건 뭐예요? 단속조항이니까 행위를 한 사람을 처분하겠다. 이 사람을 형을 뭐예요? 형이 증여세도 내야 되고 3년의 징역과 뭐라고 1억 원의 벌금을 취하겠다는 게 왜? 법에서 뭐 하지 말라 했으니까 허위로 기재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누구만 처벌하고 그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하고 이 등기 자체는 물어보겠다는 게 이거 유효로 보겠다. 그럼 시험 문제 보러 나오면 증여를 원인한 이전 등기를 매매로 이전 등기했다. 절대 무효이다. OX 그 X 아니게요. 유효할 수 있다 하는 게 뭐 할 수 있다고 유효할 수 있다 하는 게 유효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아 무효 등기 유형이에요. 무슨 유등기 유형이라고 무효 등기 유형이다 아니게요. 무효 등기 유형이다.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푸는데 무슨 단어가 보이고 무효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고 유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자 만약에 건물 멸실 무효 유용 무효도 아니게 무조건 그 무효야. 근데 만약에 뭐예요 담보가등기나 저당권 나오면 무효 담보가등기 저당권 무효 유용 나오면 뭐예요 그건 유효하다 그죠.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그 내용을 자 누가 현재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번에서 이렇게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구의 1번에서 무슨 등기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럼 우리가 민법 187조 기타 법률 규정 자,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한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뭐예요? 7천만 원을 갚았다. 채권을. 자,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서 저당권은 뭐가 되니까? 말소등기 안에서 소멸하니까 이 등기를 물어보자는 게 이거. 무효인 등기가 된다. 말소등기 안에도.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2주에 나타나서 이 등기를 말소한다는 게 아니라 을한테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돈이 다시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7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래서 새로운 뭐라고? 새로운 뭐예요? 채권 관계가 뭐가 됐다는 게 이거. 성립이 됐다. 새로운 채권 관계가 성립이 됐죠? 그러면, 자, 말소 등기 안 하고 다시 돈을 7천만 원을 빌려갔을 때, 과연 이 등기를 뭐예요? 유효한 등기로 뭐예요? 이용할 수가 있겠는지. 우리가 이걸 이제 뭐라고 따져보자는 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무효등기에 자 이렇게 뭐예요 무효등기에 뭐라고 유용이다 이제 그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시험장 나와서 저당권 얘기 나오고 무효 나오면 뭐예요 유용 나오죠 뭐 유효하다 아니게 다만 누가 없다면 이순위권자 제3자가 없다면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무효등기 유용은 자 이런 식으로 무효등기 유용은 어디에 대해서는 갑골구 이 권리상 특히 뭐예요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는 인정하는데 누가 없어야 된다고 제3자가 없을 때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뭐예요? 표제분은 인정하지 않겠다. 표제분은 인정하지 않겠다가 뭐예요, 지금? 만약에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자, 이렇게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 건물의 등기부 표제부를 보니까 언제 접수받은 날짜가 1939년 4월 11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에 시멘트 부록구 벽돌이라는 게 그냥 벽돌, 시멘트 그냥 이렇게 네모난 벽돌이 아니라, 부록구 벽돌은 뭐예요? 이렇게 생긴 벽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벽돌이 있어갖고. 그리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세 개 있고,
세개 있고 이렇게 생긴 이런 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그 어떤 사람이 열 받아갖고 막그술 먹고 막 그냥 담벼락을 발라 치면 이게 막 이게 무너지고 막 그런 이런 벽도 있어요. 예. 자네들은 그런 거 모르지. 이런 거 본 적도 없지. 이런 거 모를 거 아마 본적 있어? 진짜야? 아니 그 저기 어디서 그런데 그런 동네 주변에 이런 거 만드는 공장 있었어? 시멘트 이런 벽돌 만드는 공장 있었어? 어? 할머니지.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야 그런 어렸을 때 추억이 그거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게 되게 허술한 거야. 이게 허술해갖고 금방 무너지지 뭐. 그래서 이거 오래됐으니까 무너졌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등기부를 무너졌으면 몇실 등기해서 없애야 되겠지. 근데 여기다 신축 건물 짓고, 여기다 신축 건물, 철근으로 신축 건물, 이층 건물 짓고, 옛날 등기부 쓰면 돼, 안 돼.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뭐가 나오면, 건물 멸실, 뭐가 나오면, 무효가 나오면 뭐예요? 건물 멸실, 무효, 유용 나오면 무효야, 무조건. 건물 멸실, 무효, 유용 나오면 무조건 무효다. 근데 저당권이나 담보가든 게 무효 나오면 유용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그건 유효하다 이렇게 그렇게 보면 돼. 자, 이 지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 판례 지금 뭐예요? 자, 네 개하고 여기 세 개 있죠? 이거는 꼭 외웁니다. 이거. 이거는 판례니까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돼요. 중요하다. 자, 효력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